네, 그럼 한 장씩 바로 살피겠습니다. 유셉 널키치 이거 나왔고요. 크리스타스 포르징기스 유로피안 빅맨들의 연속이고 다음은 프란츠 바그더 올랜도의 또 다른 미래 슈퍼스타가 될 만한 독일의 에이스 프란츠 바그더. 다음은 야 시너지라에서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나왔네요. 다음은 위너에서 카리 얼빙. 카리 얼빙. 다음은 슈퍼소닉이라 해서 자 모란트가 나왔네요. 자 모란트. 다음은 뉴 센세이션이라 해서 제임스 하든. 저털 정말 수염 정말 많네요. 역시 비어 더 비어드. 다음은 챗 홈그렌이 나왔네요. 챗 홈그렌 센터 치고는 마른 체형이라 참 안쓰러워 보이긴 하네요. 다음은 데스몬 베이. 팔이 짧다는 컴플렉스 있지만 그래도 나름 좋은 득점력 갖춘 슈팅가드 데스몬 베이. 그리고 키건 머레이 3점 12개를 넣은 적이 있는 참 기대되는 포워드 키건 머레이. 그리고 멤피스에도 마커스 스마트라는 베테랑이 또 나왔네요. 마커스 스마트. 다음은 보얀 보그다노비치 44번의 단 보얀 보그다노비치 크로아티아 출신의 베테랑. 다음은 PJ 워싱턴 주니어 샬럿에 있었는데 지난 시즌에 트레이드로 댈러스로 가서 파이널에 갈때좀 중추적 역할을 좀 해줬던 돈치치의 패스를 받아 3점을 넣었던 PJ 워싱턴. 다음은 칼 앤서니 타운스. 네, 외곽을 좀 중시하는 빅맨이긴 한데 좀 골밑의 터프함도 보여줬으면 하는. 다음은 야 슈퍼 소닉이라 해서 왜안 나오나 했네요. 디에론 폭스 정말 스피드는 정말 빠른 디에론 폭스. 다음은 뉴 센세이션에서 브래들리 빌. 지난 시즌 피닉스 팬들한테 정말 정말 많은 안타까움을 줬던 브래들리 빌. 다음 시즌엔 좀 반등이 일어나길 빌어보겠습니다. 스테픈 커리 unbeatable. Only to be elected MVP by unanimous vote, making 402 threes in a single season. 2015-16 시즌 402개의 3점을 하면서 만장일치 MVP를 탔다는 그 코멘트를 달았네요. 스테픈 커리. 야니스 아데도쿤보의 1번 버전이 나왔네요. 다음은 트레이 영의 또 1번 버전. 다음은 라우리 마카넨 핀란드의 정말 기대되는 에이스, 유타의 에이스이기도 하죠. 과연 이번 시즌에 이적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스타입니다. 다음은 베테랑 에릭 고든. 네, 피닉스에서 나름 제 역할을 하긴 했지만 결과 안 좋아서 이번에는 필라델피아로 이적해서 뛸 예정입니다. 웬더 카르 주니어 올랜도의 주전 센터로 역할을 하고 있는 웬더 카드 주니어. 다음은 테리 로지어 3rd 샬롯 호네츠. 이따가 마이애미로 지난 시즌에 잠깐 이적했죠. 예. 다음은 디트로이트의 제이든 아이비. 지난 시즌엔 좀
기회를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좋은 기회를 받아서 잘 성장해 주길 빌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베네딕트 매터린, 인디애나의 또 핵심 벤치에 있는 유망주, 캐나다 출신이고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부상으로 좀 제대로 많이 못 뛰었는데 다음 시즌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또 캐나다 선수네요. 저머 머레이, 블루 에러우. 다음은 자이언 윌리엄슨. 정말 덩치 정말 크긴 큽니다. 예. 덩치 정말 커요. 다이어트를 했으면 하는데. 예. 다음은 슈퍼소닉에서 러셀 웨스트브룩이 나왔네요. 베테랑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피드만큼은, 운동 능력만큼은 그래도 전성기 못지않은 폼을 갖고 있죠. 다음은 시너지라에서 보스턴의 듀오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 2017년 테이텀 데뷔할 때부터 같이 뛰었고, 제일런 브라운이 2016년 드래프트로 먼저 데뷔를 했죠. 다음은 맥스 파워에서 루디 고베어가 나왔고요. 다음은 브루클린의 빅맨 니클라스 클렉스턴. 제가 계속 이 선수 카드를 찾았는데 드디어 이제 만나네요. 다음은 제일런 윌리엄스, 별명이 JW래요. 왜냐면 J와 W의 알파벳 이니셜을 따서 J-Dub이라고 불려서 J-Dub으로 알려진 제일런 윌리엄스. 다음은 보그단 보그다노비치, 애틀란타의 세르비아계 가드, 다재다능한 보그다노비치. 다음은 잘생긴 얼굴을 포인트로 하고 있는 제일런 브런슨. 정말 잘해서 미남인 제일런 브런슨. 다음은 마스터 클래스 라에서 베테랑의 품격을 보이고 있는 크리스 폴. 이번 24-25 시즌이 20번째 시즌이 됩니다. 와우. 브래들리 빌, 이번 시즌 24-25 시즌 건강하게 뛰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이슨 테이덤. 파이널 MVP 과연 우승해서 받을지 한번 보겠고요. 다음은 뉴욕의 또 핵심 자원으로 본 오지 아누노비. 수비는 정말 오지게 잘해요. 영국계입니다. 참고로 잉글랜드 런던 태생이에요. 와우. 다음은 위너라 해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나왔네요. 레인보우 마스터, LA 클리퍼스의 폴 조지, 이제 필라델피아로 이적한. 다음은 맥스 파워라에서 안드레 드러먼드. 그리고 리바운드는 꾸준히 잘 잡고,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를 기반으로 한 덩크도 할 줄 아는 드러먼드. 다음은 라멜로 볼. 2번이었다가 1번으로 등번호 바꿨죠. 예. 지난 시즌 부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건강하게 뛰었으면 합니다. 라멜로 볼.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르브론 제임스, unbeatable. All time leading scorer in NBA history, both in the regular season and the playoffs. 자, 개인 득점만큼은 르브론 제임스의 통산 누적을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